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이젠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주네. 네, 김광석 선생님하고 이렇게 듀엣으로 이렇게 해보는 무대를 많이. 듀엣이요? 네. 들은 게 없는데. 아 진짜요? 아이고 어떡하니? 어떡하죠? 갑자기 너무 부담되는데요? 와, 아니요. 이게 좀 걱정 반인 것 같아요. 걱정 반, 설레임 반. 두려움은 조금. 거기에 제 목소리를 감히 묻어서 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요. 근데 그냥 걱정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잘해야죠. 뭐 잘하는 것밖에 없죠. 예, 오늘부터 이제 계속 한 방송 전까지 계속 들을게요. 네, 계속 듣고 많이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어떤 식으로 더 부르셨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 그냥 제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김광석 선생님은 노래를 좋아해 주셨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말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면 정말 조금은 화 안 나시고 욕 안 하시게끔 정말 제가 잘할 테니 그냥 응원해 주시고 음성으로라도 옆에서 잘 저를 좀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